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쉬고 오셨나요? 네, 잘 쉬고 왔습니다. 시장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세요? 여전히 불안불안하고요. 네. 왜냐하면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저항선을 지금 뚫고 찍고 나서 뚫지 못하고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좀 조정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그 다우 나스닥 차트 통해서 시장 흐름 좀 예측해 주고 계시거든요. 네네. 오늘도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먼저 가지고 나온 차트는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자, 제가 금요일 날 제가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말씀을 드리면서 비상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이유도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요 저항선 라인을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저항선이 어딘지를 아셔야 나중에 또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과거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계속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을 지금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금요일날 한번 저항선을 뚫었었지만 긴 꼬리를 달고 내려왔었죠. 자, 긴 꼬리를 달고 지금 내려오면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까지 한번 열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과거 차트를 보면 현재가 또 보이죠. 과거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일봉 지선 라인들을 찍은 상황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던 요 지선, 연두색 지선까지 열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같은 경우에 47,000포인트가 되는 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다우지수를 보면서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온다고 예측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지수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나스닥 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도 제가 마켓나 2부에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계속 일봉상 최고점 라인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이 추세 저항선을 한번 찍고 나서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찍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구간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고 나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찍고 다시 저항선을 찍고 이렇게 M자형 하락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 같은 게 17,000포인트를 보시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 다우지수와 같은 차트입니다. 자,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두면서 좀 조정 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차트로 제가 보이고요. 자, 이런 거를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차트를 보시면서 대응 전술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는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차트 살펴봤는데 모두 추세 저항선을 찍고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 그 우려했던 M자형 그런 차트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조정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종목도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테슬라 엔비디아도 늘 살펴봤거든요. 네. 자, 이 테슬라 엔비디아 차트도 지금 특히나 테슬라 차트가 지금 비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테슬라 차트를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 테슬라 차트 위에 있는 저항선, 연두색 저항선이 포진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왼쪽에서부터 쭉 이어온 일봉상 고점을 삼았던 이 추세 저항선을 제가 마켓나가 유부에 나오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두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야지만 2차전지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정확하게 딱 찍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보셔도 이렇게 M자형 차트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밑에서 지선이 저항선에서 지선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왔었는데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도 이 저항선은 꼭 뚫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찍지 않았을 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테슬라의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자 테슬라 지선 같은 경우에 235불입니다. 자, 235불을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이 최고점 직전 고점이죠. 264불을 꼭 뚫고 올라가야지만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 280불까지 올라가면서 2차전지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밑에 있는 235불 라인을 지지를 하는지 오늘장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차트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차트는 제가 그 삼각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각수렴 구간을 깨고 내려온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삼각수렴을 하고 있었는지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엔비디아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하면 한 틱도 틀리지 않고 그 라인을 찍고 나서 빠졌던 그림이 보이고요.
자, 과거 밑에서부터 지지선 라인들을 지지를 할 때마다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 라인을 지금 깨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깨고 내려와서 어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뚫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지금 뚫지 못한 상황인데 이 라인을 못 뚫고 내려간 다음에 한 번 더 조정이 나오게 되니까 반도체 관련주들 일단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어느 라인을 뚫고 올라가야 위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또 반등을 할 수 있는지 그 라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맞고 떨어진 라인이 오늘자 같은 경우에 126.8불 정도 되는 라인이거든요. 저 저항선을 꼭 뚫고 올라가야지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자 저항선 꼭 확인을 하셔서 뚫는지 맞고 떨어지는지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슬라, 엔비디아 차트 통해서 우리 흐름 짚어봤습니다. 테슬라는 235선 지켜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 264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다 언급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어제 양봉으로 올라서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저항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반도체주 여전히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유효하겠지만 오늘장에서 이 128달러선 유지하고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다. 그런 가격 자리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으로 좀 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유가 관련주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가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꼭 지표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WTI,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중진류 2024년 11월물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유가 차트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WTI 2024년 11월물 그래프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과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있어요. 자, 과거에도 이런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났던 그 라인들인데 여러분들 이 라인들을 왜 제가 강조를 드리냐면 밑에 있는 이 지선들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할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조금 더 줄여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확연히 보이실 거예요. 예. 자, 과거 차트 보시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일봉상체 저점 라인들인데 그 라인들을 지지를 할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 구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확대를 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 라인 지지선 라인을 딱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요 라인들 지지선을 찍을 때 제가 9월 13일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밑에 지지선 17,000 이하에서 매수를 보자고 한 이유가 이렇게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고 반등이 나올 걸 한번 예상을 했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는 것도 한번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있는 이 우하향 지지선이죠. 요 우하향 지지선을 찍고 나서 W자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수요일 방송에서도 찍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딱 찍은 모습까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그 석유 시설을 폭격하는 것을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저항선을 지금 뚫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가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라인을 또 보면서 매도점을 잡으셔야 될지 또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자, 과거 차트를 보면 일봉상 고점 라인하고 계속 연결이 된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는데 그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도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 라인을 찍고 나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한번 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 라인 수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반등이 나온다면 80.8불이 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만약에 진짜 이란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정밀 폭격을 하게 된다면 뚫고 올라가서 86불과 86.8불과 그 위에 있는 96불 정도 되는 그 라인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81불 되는 저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지 맞고 떨어지는지를 보시면서 흥구석유나 대성에너지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석유 같은 이런 유가 관련주들이 저항선을 찍는다면 일단은 포지션을 좀 줄이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80달러에서 후반 도달 여부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우리 종목들 바로 이어서 네. 볼까요? 자,
제가 한번 계속 말씀을 드렸던 흥구석입니다. 자, 흥구석 같은 경우에도 밑에 그 유가 지지선들 라인들을 찍을 때 제가 한번 매수를 드려서 14,300원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게 2만원서부터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50%를 제가 2만원서부터는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0% 수익 라인이고요. 자,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유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일단은 매수를 잡고 계시는 분들 좀 홀딩 전술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성에너지도 한번 볼게요. 자, 대성에너지는 제가 토요일 날 그 신대가 스페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9,000원서부터 8,800원까지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은 올라온 상황에서 단기 삼각수렴 구간 중입니다. 이 단기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12,000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에너지 관련주는 지금 유가 관련주는 매도 타이밍이 아닙니다. 자, 특히나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지 않은 상황이니까 12,000원까지 한번 홀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한국석유도 제가 하나 볼게요. 한국석유는 제가 9월 13일 날 마켓나우 2부에서 17,0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16,960원까지 찍고 나서 지금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20% 정도 상승이 정도 나온 상황이고요. 자, 1차 저항선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차 저항선은 21,500원 라인이 가면 지금 보유하신 물량의 30%는 매도를 하시고 위에 있는 목표점은 25,000원 라인, 저 위에 있는 연주색 25,000원 라인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25,000원 가시면 전량 매도 전술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가 관련 세 종목 전략까지 짚어볼 수 있었고요. 자, 이어서 우리 해운 관련주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파트너와 얘기를 해봤었기 때문에 네. 그 미국 항만노조 파업은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네. 이걸 단기 재료 소멸 측면에서 이제 해석을 하면 좋을지 하지만 네. 여전히 이제 중복 리스크 남았기 때문에 네, 이 여파 유효하다 이렇게 따져보면 네. 좋을지요. 자, 네. 저는 항만 노동자들이 그 파업을 했을 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너무 일찍 그 파업을 종료를 하는 바람에 지금 해운 관련해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제가 흥화해운을 먼저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흥화해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녁 방송에 나와서 한번 매수를 드려서 제가 1912원에 지금 매수가 잡혀서 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34%가 넘어가는 어제 같은 상황에서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위에 있는 이 저항선 2600원 라인이 있는 저 저항선만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후티 반군에도 미사일을 날렸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 보고 계십니다. 자, 후티 반군은 이제 저 무역 상선을 무인 드론 보트에 폭탄을 가득 싣고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그 해협을 지나가려면 또 돈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란 같은 경우에는 또 호르무즈 해협을 그 봉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해운주들이 과거에 또 크게 올랐던 그런 모습도 보시고 계시는데 한 번 더 위에 있는 이 저항선 2600원 라인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이 3400원대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지금 밑에서 매수를 잡으셨던 분들은 일단은 매도 전술보다는 좀 더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견디시면서 더 큰 수익을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하나를 더 볼게요. 자, 하나 더는 대한해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대한해운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매수점을 잡을 때 어떻게 그래프를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시면 제일 중요한 라인이 있어요. 어떤 중요한 라인이냐면 여러분들이 주식 매수를 하실 때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추격해서 매수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추격해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과거 차트를 여시면 밑에 있는 일봉 저점상 이렇게 지지를 할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 라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해운도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매수 관점으로 잡으셔야 되는 그런 라인이 이 화살표 라인이 지금 매수 관점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조정 시에 어느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잡아보는 게 좋으냐면 1880원서부터는 한번 매수를 잡아보셔도 충분히 수익으로 나오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 가운데 후티 반군을 또 지원을 하는 게 이란입니다. 자, 이란을 위해서라도 후티 반군이나 이런 반세력들은 계속해서 그 무역 항로에서
테러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상 운임료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회해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요. 자, 그래서 이 대한 해운주나 에너지 관련주, 특히나 유가 관련주는 여러분들도 주시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떨어지면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반등, 상승의 여력이 남았다. 해운 관련해서는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기업이 있다면 어떤 거 바라보면 좋을까요? 자, 제가 가지고 나온 게 또 해운주입니다. 아, 네. 자, 이 해운주 같은 경우에 STX 그린 로지스를 제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마켓나우 2부에 나와서 제가 STX 그린 로지스를 매수를 한번 드려서 또 크게 수익이 났었던 그런 상황이 펼쳐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정이 나오면서 매수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과거 차트를 보시면 제가 마켓나우 2부에 나와서 이렇게 조정 시에 저항선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하고 연결된 지지선에서 한번 매수를 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 라인들도 한번 기억이 나시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반등이 나왔었냐면 위에 있는 일봉상 고점 라인들하고 계속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상황이 펼쳐져요. 자, 그렇다면 나중에 반등이 나오면 목표점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현재 상황에서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 그래프는 그 미국의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철회를 하면서 크게 올랐던 종목이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매수점을 또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과거 저점 라인에서 저점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을 해보시면 그 라인들을 현재 찍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 연두색 추세 지지선을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지지선 라인에서 뚫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하나가 더 빨간색 추세선이 버티고 있죠. 자, 그래서 매수점은 지금 현재 상황서부터 밑에 있는 지지선 11,950원까지 한번 매수를 보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950원서부터는 손절 마이너스 8%를 걸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등 시에 위에 있는 저항선 어느 라인인지 보이시죠? 17,800원 저 라인대가 계속 고점상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이니까 17,800원 라인을 목표점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운 관련주 같은 경우에 한번 특히나 STX 그린 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이 등락이 아주 큰 종목이니까 손절을 꼭 거시고 대응을 하시고 올라가시게 될 경우에 오늘 고점이죠. 16,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분할로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17,800원을 최종 목표치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태영 파트너의 공략주는 STX 그린 로지스였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11,950원선까지 매수 유효한 가격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차 목표가 17,800원 제시를 했는데요. 손절 라인,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 급등량이 굉장히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확실히 지켜주자라는 조언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